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진짜 궁금한 게 많은 분입니다. 250님 이분 검색하니까 자꾸 동네 버스 번호가 나오신다는 분이 계시고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0님 네, 안녕하세요. 250입니다. 야 아랍의 숫자로 쓰시네. 네. 250을 김재현님께서 아, 발 사이즈가 250이신가? 250이면 좀 작은 발인데. 그쵸. 임춘명님 한 달 월급이 250인가? 허가은님 이름의 유래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100점 만점에 250점이라는 뜻인가? 허, 야 보니까 뭐, 야 수상 경력이 대단하시네. 와 신발은 이 박사의 영향을 받으셨다고? 아 네네. 아, 이 박사님. 네네.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시죠. 네. 오, 이 박사님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네, 만나 뵀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언제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이 박사님은? 맨 처음 뵀던 건 한 그것도 6년, 7년 전쯤 됐었고요. 그럼 최근에 보신 거네, 그래도. 네, 그리고 앨범 마무리 작업할 때쯤에는 한 3년 정도 전에도 뵀었고요. 아. 자, 작업도 같이 했었고요. 작업도 같이 하시고? 네네. 아, 그러면 뭐 뽕에 대해서는 대가시네. 그냥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를리 여쭤볼 분이 그렇죠. 이 박사님을 제외하고 뽕짝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좀 피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사실. 아, 그러실 수도 있다. 네네. 그 이 박사님 그 일본에도 그 광팬들이 많아갖고요. 네네. 테이블요. 여기 이제 저기 그 뭐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많이 네. 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냥 다 수거를 해 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아, 그 추종자가 계시네. 네, 네. 네. 그럼 진짜 스승님 같았어요. 딱 어떻게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럼 이 박사님을? 그러니까 앨범을 먼저 뽕으로 가기로 정한 다음에요. 앨범 제목은 뽕으로 정했지만은 이제 뽕짝 앨범이라고 해서 이 박사님과 작업을 하는 거는 너무 그냥 편한 길이고 좀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도 않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밀어놓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억지로 밀어놓는 거가 좀 억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뽕짝이 되는지 훤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작업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길이라는 게 그렇지 뭐. 네.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류이치 사카모토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음악이 자기가 장애가 된 거예요. 본인이. 피하려고 그러고 나는 못해. 그런 것들이 이제 태클을 걸었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셨겠네. 네네. 와 박동훈님? 박동훈님께서 저는 250님을 이태원에서 전단지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뽕에 입문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창 가족들에게 뽕을 지대로 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조민주님 외모는 무협소설 주인공 같으신데 음악하실 때 감정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뽕기 그러면 그 파두가 있듯 포르투갈에 파두가 있듯이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뽕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뽕 같아요. 뽕정서가 흐르죠. 네, 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그게요. 이게 똑같은 그 악기들 아닙니까? 네, 네. 전 세계가 뭐 거의 뭐 요즘에는 샘플러니까 악기 소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뽕 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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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지요. 네, 네. 와, 그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뭔가 그 굉장히 귀에 살짝 거슬릴 듯 말 듯한 그 엄청 높은 고음의 어떤 그 프리퀀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예. 네. 아 오늘 그냥 아침자 가족들을 이제 네. 제대로 좀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야 이호공님이 그러니까 작년이구나 뽕이 나온 거는 정규 앨범은 한 장이고 네. 싱글을 이렇게 이제 몇 개 이렇게 쭉 발표를 해왔는데
오늘 결국 이렇게 아침창에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250님. 자, 아침창 가족들도 지금 뭐, 야, 이력이 대단한데. 2023년 한국 대중음악상이 사관왕이에요, 올해. 네네. 이게 몇월 달이 있었어요? 3월 달이었어요. 3월? 얼마 안 되셨구나. 네네. 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사관왕이라니까. 네. 근데요, 시절이 영웅을 만들잖아요. 네. 네. 제대로, 예? 시절을 만나신 것 같아요. 와. 근데 아까 그, 이제 어떤 분이 잠깐 질문을 했지만, 그럼 어디서 그러면 250님은 음악적인 모티브랄까? 뭐 그런 자극을 받아요? 사실 음악은 그냥 나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 말고는 특별히 노하우를 제가 아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나올 때까지 앉아 있고 네.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다듬고요. 계속 작곡은 그냥 엉덩이로 한다. 네네 맞습니다. 뭐 장비를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근데? 네네. 그냥 여러 소리를 쓰던 거예요? 네네. 여러 소리들을 이제 한꺼번에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단순한 소스 한 번을 위해서도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세팅이 거의 제 작업실을 그냥 옮겨놓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작업실이다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럼 뭐 곡 나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앉아 있어 볼까요? 예? 뭐 편하게 하세요. 그냥 괜찮으시면 이건 내 작업실이다 뭐. 생각하시고 뭐 그냥. 네. 예. 오, 진짜 옛날에는 이제 그 뽕하면은 이제 편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악기 편성도 뭐 있고 뭐 그런데 요즘 아주 거창한 사운드가 나와요. 나 아, 그런 걸로 요즘. 하면은 이주원님 1년 전부터 뱅버스를 벨소리 앤 모닝콜로 설정하고 듣고 있습니다. 아침창에 나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오늘 뽕짝 감상 지대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라이브를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예? 그 뭐 춤을 춰주시면. 춤을 저도 이제 그 오늘 아침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이게 텐션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다 함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는 음악이니까 이제 내 쪽으로라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 그리고 혹시 그 이게 아침에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중간에 자동차 경적 소리가 한번 나오는 곡이니까 혹시 그 혹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있으실까봐 경적 소리 음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을 할까요?
이야. 자, 21세기형 뽕짝이다. 뭐 코리안 EDM이다 뭐. 이야. 그 이제 여름에 락 페스티벌 하고 그러면 이제 막 낮부터 이제 공연 쭉 하고 밤에는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네네. 예? 야, 독일 혹시 가보셨어요? 네, 독일 한번 가봤었어요. 아, 독일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런, 예.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전자음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와, 이렇게 얼핏 가까이서 보니까 무슨 다프트 펑크 같기도 하고. 아, 네. 크라프트베르크 같기도 아, 하고. 네네네. 예. 독일에서 한번 음악을 틀러 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 곡을 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함부르크였는데 예. 정말 그냥 그 순수 백인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예. 그 백인 할머니들, 독일 할머니들도 똑같이 그냥 이런 관광버스 이걸 그냥 추시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대충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야, 야 진짜. 신세계네. 네. 뽕짝이 신세계를 열어주셨네 진짜. 뽕짝하면 옛날에 이제 구슬픈 장단이나 뭐 또 가사도 그렇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아 K뽕짝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돌 이렇게 프로듀스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이 뽕 앨범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우울한 기분을 담아서 만든 앨범이어서.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좀 우울한 기분 안에 좀 갇혀서 만든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다른 외부 작업들은 이제 그래도 잠깐 산책하는 기분이 좀 들고 좀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뱅버스는 뭐예요? 이게 제목이 뱅버스인데. 네네. 뱅버스가 뜻이 뭐예요? 그냥 달리는 버스라는 의미예요. 아, 그냥 달리는 버스다. 네네. 오, 최은숙님 준비 없이 바로 훅 들어오네요. 관광버스 타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이혜원님 내적 댄스 저도 동참입니다. 회사라서 조용히 둠칫둠칫. 편승섭님 음악이 너무 흥겹네요. 어깨춤이 절로 나와요. 최정민님 250님은 엉덩이로 곡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듣는 저는 가만히 있지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배윤영님 처음 듣는 음악인데 왜 저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죠? 뽕필이 흐르나 봐요. 정연주님 뽕짝이 고급지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 어쩜 그렇지? 야, 참 어떤 팬이 종묘 제리악도 댄스곡으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네. 야, 그럼 원래 그 250님은 뭐 전공이나 음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모의고사 보고 이럴 때 모의고사를 보고서는 갑자기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대학표 같은 거를 주고서 예. 너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 빨리 정해.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들이 물어보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남들이 특별히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이제 어렸을 땐 칭찬을 해주면 글로 가게 되니까요. 근데 에. 아무도 칭찬해 준 것도 없고 그냥 딱히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냥 혼자서 했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는 음악을 듣는 걸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옛날부터. 아. 그리고 머릿속으로 혼자 음악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쯤부터 음악을 내가 하면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막연히. 네네. 아, 근데 그러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 형이 쓰다가 준 물려받은 컴퓨터가 있었는데 아. 그거 한 대로 맨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아, 네. 음악 프로그램 깔아서. 네네. 아, 야. 그래도 어, 그러면 옛날에 듣던 음악은 뭐예요? 그때도 뽕을 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외국 팝 음악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 힙합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세대라서 그 당시에는. 아. 뭐 힙합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힙합을. 네네. 어, 노래도 해요? 아니요. 연주만 해요 주로. 네네. 오, 1209님께서 어, 와 250님 영상 댓글 봤는데 미국에 다프트 펑크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다프트 뽕크가 있다. 완전 공감합니다. 와 진짜.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250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250 250 한번
두들려 보세요. 자, 모든 것이 꿈이었네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나를 찾아오시려나 이미 내 곁을 떠나 그 사람이 아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250님 모시고 있습니다. 250님인데요. 아, 많이들 물어보죠. 왜 250이냐고? 네네. 왜요? 그러니까 제 본명이 이호형인데요. 예, 예. 이제 옛날에 이제 삐삐 시대 때부터 그냥 숫자로 250으로 아, 네, 그 썼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냥 표기로 250이라고 하면은 그냥 250으로 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들 25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250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는 결국 250이 돼버렸네. 이야. 김은정님께서 250님과 창원 아저씨 콜라보 한번 해보세요. 뽕락 어때요? 락뽕이라고 그러는 장르로 네네. 좀 나왔었죠. 70년 후반쯤에. 락뽕이 또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아, 네네. 네. 8907님 뽕짝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승유 씨가 왔을 때도 그렇고, 야, 250님을 낳으신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신가? 일단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승유 씨도 부모가 궁금했는데, 250님 부모님은 어떠신 분들이세요?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항상 되게 좋아하셨었고요. 뭐 산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판소리 같은 거를 따로 이제 뭐 국립국악원 같은 데 가서 배우시기도 했었고 뭐 좀 그런 소리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형제자매도 있어요? 저 형이 있습니다. 형님이? 네. 야, 그 뽕이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 하니까 뭐 부모님도 아닌 것 같고. 예? 독창적이시네. 그냥 고3 때부터 그냥 난 왠지 이 길로 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박사님 말고 또 만나보신 분이 있어요? 뽕의 원료를 찾아서? 뽕짝 음악 자체로는 사실 이 박사님 이후에는 그 나운도 선생님 이제 나운도 선생님이라고 그 전자올겐 연주하시면서 노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고속도로 음악계의 뭐 황태자 같은 분이시고 네. 그래서 그분 만나뵙고 작업도 한번 같이 했었고요. 근데 아까 모든 것이 꿈이었네 그 보컬 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 김수일 선생님이라고 이 박사님의 키보디스트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은 공연을 하실 때도 음악을 할 때도 항상 키보디스트 한 명과 이 박사 이렇게 두 사람이서 앨범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 음악의 나머지 반쪽인 거죠. 이 박사님을 제외한. 그분이세요? 네, 그분의 곡도 그분이 쓰시고. 네. 아, 모든 것이 꿈이었네. 아, 이현섭님께서 뽕을 찾아서 시리즈가 끝났는데 뽕을 다 찾으신 건가요? 뽕 말고 아리랑을 찾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아니, 저 이호공님이 은근히 이렇게 음악적인 포부나 이런 것들이 또 아직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첫발 뗐다 이런 기분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뽕짝 음악으로 첫 번째 앨범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뽕짝 음악은 내가 왜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기억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음악이니까요. 내가 웬만해서 누구도 자기 손으로 꺼내서 듣는 음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고속도로에서의 기억에 멀리 박혀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악으로 내 첫 번째 음악을 앨범을 내면은 그럼 이제 뭔가 나의 이제 삶의 어떤 연대기 같은 거랑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버리는 어때요? 앨범으로요? 네. 사실 앨범은 지금까지는 그 생각보다 좀 비용이 많이 든 앨범이어가지고 기간도 길었고 이제 공연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뭐 공연이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독일 말고 어디 다른데 해외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공연 아마 계획이 있나요?
5월 달에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네. 4월 달은 이제 공연 준비를 꽉 채워야 될 것 같고 어. 5월 달은 가능하면은 국내에서 일단 먼저 많이 공연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야. 자. 그리고 또 일본 뭐 공연도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시고. 네네. 일본은 뭐 큰 도시 중심으로. 그렇죠. 네네. 아마 근데 공연장을 그 큰 공연장은 아니고 일단 네. 차근차근 이제 작은 공연장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원래 EDM이나 이런 거든요. 조명이 굉장히 요란한데. 아 그렇죠. 네. 예. 그것도 해요? 팀이 있어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뭐 영상 같은 거를 해주시는 분은 계시고요. 그쵸. 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네네. 자 기대가 됩니다 진짜. 연주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할까요? 앨범에 바라보고라는 곡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여섯 번째 트랙이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앨범 뽕에 보니까 양인자님이 작사를 또 뭐 하신 게 있네요. 네. 양인자님도 뭐 워낙 뭐 좋은 노래들 많이 작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앨범이 이제 저의 향수 같은 거를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82년생이니까 82년생에서는 90년대 드라마들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예. 훨씬 서민적이고요 지금보다. 예. 근데 아마 어떤 드라마였지? 엄마의 바다였나요? 아무튼 김혜자 선생님께서 그 김국환 선생님의 타타타를 부르시면서 예. 그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봤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예. 작사를 부탁을 드리면은 이분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야. 지금 뭐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네, 그럼요. 예? 아니 그걸 몇 살 때 본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를. 아, 사랑이 뭐길래였구나. 네. 그 몇 살 때 보? 아주 아기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쯤 아니었을까요? 와, 그때 필이 꽂혔네 벌써. 근데 그때도 그 곡의 가사가 좋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야 타고난 뽕이네. 아, 이제 젊은이가 락이 아니고 어디 타고난 뽕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조금 우울한 애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야, 아까 어떤 분이요. 그 저기 그 김수진 선생 모든 것이 꿈이었네 이렇게 들으면서요. 야, 약주 한 잔 하시고 아버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런 걸. 네네. 그런 술은 잘해요? 뭐 좀 마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자, 그러면 뭐 한 곡 더 연주를 해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할까요? 바라보고. 아, 바라보고 한다 그랬지. 아, 다 먹었어요, 고세. 아, 참. 네. 자. 그냥 내 작업실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네네. 네. 편하게. 뭐 내키면 뭐 계속 달려도 되고요. 네. 그냥 여기 휴게소다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디제잉도 해요? 네, 디제잉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네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인 게 이제 디제잉과 이런 세팅 같은 거를 한꺼번에 섞어서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은 이제 그 고민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 5월 달에는 이제 그 세팅으로 한국에서 공연을 좀 해보고 6월 달에 일본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턴테이블도 갖고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점점 이제 갖고 오는 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자, 바라보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바라보고였습니다. 아, 조금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네, 꽃놀이 한창 가실 때, 아, 네, 아 모셨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또 장범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네. 장범준이 한번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 자 이렇게 어 뭐 후배 가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콜라보 하자는 사람 많죠. 요즘에는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뉴진스가 누진세 된 거 알아요? 그렇게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뉴진스는 어떻게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어,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를 통해서 연결이 돼 가지고 네. 프로듀싱 해달라. 어. 자, 오늘 또 뽕의 새로운 세계인데. 어. 혹시 산울림 노래도 알아요? 그럼요. 산울림 노래는 뽕끼가 있는 게 있는데. 어. 사실 뽕끼라는 게 이제 음악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 저는 그 회상이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회상은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슬픈 노래거든요, 저한테는. 네. 어. 그러니까 그 타타타 이후로 제일 꽂힌 노래예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는 회상이 가장 뭐 그냥 혼자서 이제 그 밤에 산책을 하면서 네. 많이 들었던 노래였어요. 아. 그러면 원래 이호공님도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김미희님 사무실이라 소심하게 다리만 움직이고 있어요. 기분 업, 텐션 업. 김병천님 와 오늘 정말 특별하고 어, 멋진 무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든데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고 있어요. 송수영님 어, 오늘 아침은 행운의 네 클로바를 만난 느낌입니다. 오늘 250년 라이브 안 들었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네요. 완전 최고입니다. 250님 음악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와 아까 저기 그 양인자님이 작사고 그럼 이거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그 아기공룡 둘리 주제가를 부르신 오승원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기도 이제 오승원 씨도 나이가 많을 텐데 이제. 어, 네 뭐 어느 정도 그죠? 오, 한번 들어보죠 뭐 피날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승호님, 어우 반주도 그렇고 피비캣 같아요. 어, 피날레였습니다. 정직한님, 둘리가 몽환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김민님, 아기공룡 느낌이 있어요. 판타지 같아요. 동화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혜님, 정말 미세먼지처럼 미세하게 뽕을 리듬 타시네요. 8084님, 21세기의 뽕짝신이 강림하셨도다. 이번 여름 휴가 플레이리스트 고민 끝입니다. 아니 진짜 이호공님이 이렇게 음악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 요즘 복잡한 사운드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야, 단순한 게 또 힘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야, 오늘 꽃다방 김마담 이호공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주 휴가 음악을 이제 어, 정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이호공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공연도 잘 마치시고. 아, 네. 네. 그 곡으로 뭐 하나 들을까요? 어, 그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라이딩이라는 곡을 아, 아까 우연히 얘기가 있습니다. 나왔었는데. 네, 네. 예. 뭐 이제 류시 사카모토 씨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요즘 그치. 들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 곡이고요. 워낙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뽕짝 뽕 앨범의 맥락에서는 같이 들으시면은 이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창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라이딘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Hello.